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그거 아시죠? 어떤 거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실패 많이 하고 또 그래서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아마 이 속담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런데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그것이 정말 들어맞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주 예. 발사체 문제에서는 실패를 하면 성공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대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우리도 누리호 지난번에도 한번 연기가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여간 우리는 성공적으로 누리호를 우주에 쏘아 올렸고 인공위성을 제 궤도에 올려놨습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사실 말이에요. 네. 저도 평소에 그렇게 관심이 막 높았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 딱 이걸 보니까 있잖아요. 막 마음이 막 그쵸.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뭉클하고요. 정말 뭉클하고 감동적이었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모실 분은 이 소위 말해서 누리호 발사체 아주 기여를 많이 하시고 총괄하셨던 분이죠. 네네. 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뒤에 정말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그럼요. 있었잖아요. 그분들 중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 누리호 발사대를 총괄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강선일 발사대 팀장과 오늘 화상 연결로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어디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대전에 있는 저희 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원에 있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리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아, 감사합니다. 그 죄송한데 그 닭도 그러면은 이 항공우주연구원 그 나로도나 아니면 대전이나 이쪽에 있으세요? 아니면 서울에서 가족들은 지내세요? 네, 가족들은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 그리고 제가 이제 출장 형태로. 나로 우주 센터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죠. 아, 그러시구나. 그럼 많이 얼마나 자주 출장 가세요? 지금 제가 대전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한 게 한 달 만이에요. 그래서 발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한 달, 두 달씩도 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한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두 달 동안 못 들어가셨으면 그건 출장이 아니라 그쪽이 주고 이쪽이 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쪽 네. 나로 우주 센터에 있는 그 현장과 사무실이 저희의 주 근무처가 되고 대전이 부 근무처가 되고 이렇게 그 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안도의 그런 휴식을 좀 보내고 계실까 궁금한데요. 지금 발사한 지 한 5일 정도 지났거든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발사 끝나는 그 당일과 그 다음 날은 일단 발사대 현장에 대한 안전 조치라든가 긴급히 처리해야 될 것들을 처리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일단 모든 일을 접고 그리고 가족들 품에 안겨서 좀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에 연휴고 또 비가 많이 와서 집에서 꼼짝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밤새셨을 것 같아요. 그 첫날 발사 못 하셔가지고. 그죠? 네, 그렇죠. 예, 밤샜죠. 예. 그 밤샜 아침에 이제 예. 네. 말씀하세요. 예, 아침에 뭐 하여튼 그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일을 해결하고 이제 문을 열고 나서니까 다시 낮이더라고요. 다시 밝기 다시 또 밝아져 있어 가지고 내가 지금 일을 하루를 지난 건가? 그날인가? 막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누리호를 세우고 다시 눕히고 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나요? 그것에 또 의사결정이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한 거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발사체가 이제 조립동이라는 곳에 조립하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발사를 위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하루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열 서너 시간 정도의 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발사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고요. 이거를 또 다시 눕혀서 조립동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또 역순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내려가는 일도 복잡하고 또 무엇보다도 발사를 하는 날짜를 잡고 또 여러 가지 그 발사를 위해서
외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경찰이나 군이라든가 정부에서도 도와주시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 그런 모든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해야 하고, 하루 연기하게 되면 그분들도 다 하셔야 할 일들을 제치고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기술 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뭐 문 열고 나니까 이게 낮이더라, 이게 오늘이 지금 하루 지나갔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죄송한데 좀 나이가 들수록요 밤을 새면 네. 다음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괜찮으세요? 괜찮으셨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아주 그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젊었을 때는 하룻밤 새고 그 다음날 뭐 한 이틀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새벽 한 3시 이렇게 넘어가니까 정말 육체가 정신을 지배한다고 할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이 멍해지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래서 정말 위기가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집중하고 그 솔루션을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대학교 때는 예, 예. 이거 밤새 하고요. 예? 다음날 수업 들어가고 이랬거든요. 밤새 술 먹고. 근데 이제는 뭐 그건 상상조차 가능한 상황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아주 상황이 맞아요. 안 좋아요. 부담감 예. 때문에도 더 그렇게 예.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발사하고 나서요. 그 개인적으로 안도하신 시점이 궁금해요. 막 단계가 나눠지잖아요. 그 엔진 분리하고 이런 부분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맡고 있는 그 발사대 같은 경우에는 발사체가 이륙하면, 그러니까 발사가 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통상적으로는 발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안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발사를 연기하게 됐던 그 문제가 발생했던 시점이 발사를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앞둔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가장 발사의 마지막 순간, 발사체가 이륙하기 직전에도 똑같은 그 과정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 발사 직전까지도 이 문제가 혹시 또 나오지 않을까 매우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발사체가 이륙하는 순간 일단은 저희는 안도를 했고, 그렇지만 또 저희에게 발사체 목적이 위성을 정확한 궤도에 투입하는 그런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차세대 소형 위성이 분리되었다라는 그런 멘트를 듣는 순간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행기 타면 말이에요. 이륙 후 5분, 이륙에서 5분까지, 이륙 후 5분까지, 그리고 착륙 전 5분, 이때가 가장 긴장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로켓은 어떻습니까? 네, 로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륙하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방송이나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장 제일 먼저 오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맥스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큐라는 게 동압이 최대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올라가는 속도는 점점 증가하게 되고요. 발사체가 또 연료를 소모하기 때문에 무게는 점점 더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시점에서는 무게가 가장 무거우면서 무게와 속도의 제곱의 곱이 최대치가 되는 시점이 있어요. 이 시점이 외부에서 받는 발사체가 받는 하중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통과하게 되면 보통 이제 발사체가 잘 이륙했고 어느 정도 비행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엔진 1단이 끝나고 2단이 연소하고 이렇게 단분리들이 일어나는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 단분리도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분리도 매우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말씀을 좀 해주셔서 제가 궁금해진 부분이, 지금 이게 누리호가 6차까지 발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더 의미가 깊었던 것이 민간 기업이 일정 부분 도맡아 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영역이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또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 민간 이양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부분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해서 점점 더 우주 관련된 기술이 정부나 관 위주의 기술에서 민간의 기술로 이전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저희도 그 추세에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부 주도고 관 주도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누리호 같은 경우를 만든다고 할 때 하나씩 하나씩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민에서 민간에서 한다고 하면 만약에 위성 발사 수요가 충분하다 그러면 미리 만들어 둘 수도 있겠죠. 동시에 만든다든가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자주 발사할 수도 있고 훨씬 더 많은 발사 위성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민간 이양을 하고 민간이 주도된 우주 개발로 나아가는 것이 방향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적으로 맞다는 것은 사실은 민간 일단은 민간도 우리 지금 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처럼 이 축적된 지식과 기술이 있으면 이렇게 넘기면은 또 이게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아니 네. 그쪽에서 뭐 이게 잘 모르고 있을 때에는 이쪽에서의 예, 지식과 기술과 경험의 전수가 전제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한국형 발사체를 지난 작년에 2차 발사로 인해서 한국형 발사체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완성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이번이 3차 발사였고요. 6차 발사까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민간에 이전을 해서 6차 발사 이후부터는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한국형 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 이전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3차 발사가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사회과학을 해가지고 예, 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쪽 분들이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분들이 이제 개인 기업으로 가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그 왜 그러냐면 예, 뭐 그것도 가능하겠죠. 아, 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는 이제 독일에 사기로 했는데 우리나라 귀국해서 첫 직장이 국책연구원이었어요. 근데 국책연구원들이 원래 월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기도 월급이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그걸 쏘아 올릴 수 있었다는 거는 진짜 책임감과 사명감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저는 그러니까 더군다나 더 막 고개가 숙여지고 야 정말 대단한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기업으로 가면 좀 아무래도 월급도 올라가고 그럴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예예. 예. 일단 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번에 성공했으니까 월급도 올려달라 그러셔야죠. 올려주셨으면 좋겠지만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미국 테슬라 CEO가 네, 하는 네. 것처럼 스페이스X인가요? 이거 쏘고서 이게 다시 그 위성들을 다 궤도에 안착시킨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 좀 경제성을 이제 추구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 재사용 발사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네, 저희 연구원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형 발사체에 대한 기술적인 완성도를 확인을 했고요. 이 한국형 발사체에 대해서는 민간의 기술 이양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저희는 무엇을 하느냐 했을 때 그렇게 그 재사용 발사체를 위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누리호보다 훨씬 더 좀 크고 좀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발사체를 개발하는 계획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저희는 저희 영역을 또 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재사용 관련된 것도 저희의 연구 과제 중에 하나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아 참, 달엔 언제 가요? 달은 지금 현재는 2032년에 가서 태극기를 꽂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30년. 이 달에 가기 위해서는 누리호보다는 조금 더 큰 발사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 더 큰 발사체를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2032년이면 10년도 안 남았네요.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기고 다가와 있네요. 그거 유인 발사체, 네. 유인으로 가는 겁니까? 달에? 아, 아직은 무인으로 생각하고 무인이요? 있습니다. 아, 그래도 그 달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예? 아, 지금 뭐 하여간 야, 이런 거 보면 그 세계에서 7번째죠, 우리나라가. 네, 저는 그 숫자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진 않지만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아이 그 7번째 그거 엄청난데 근데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이 북한 말이에요. 북한도 네, 예. 지금 뉴스에 이제 나오는 게 이 자신들 인공위성 쏘겠다. 예?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안 있겠다. 왜냐하면 팀장님 그 저기 인공위성 쏘는 거나 ICBM이나 같은 거죠 사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 밖으로 나가서 궤도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기술이고요. ICBM 같은 경우에는 지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 아주 그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지만 그 페이로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박사님께서 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북한의 그 이 쏘는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희랑 누리호랑 비교했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체급은 비슷하지만 성숙도나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 같은 훨씬 더 앞서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북한은 아직까지 위성을 궤도에 올렸다라는 증거가 없거든요. 자기들은 올렸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다면은 마지막에 궤도 투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추력 조절 기술이라든가 궤도 자세 제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마지막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에서 저희들보다 뒤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성숙도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번 비틀고 뭐 자세를 잡고 이런 기술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차세대 소형 위성을 550km 궤도에 투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차세대 소형 발사체가 분리되기 전에 정확히 550km 고도까지 상승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속도도 7.6km라는 그런 속도가 필요했는데 그런 속도도 정확히 맞춰야 하고 그리고 분리될 때 모양이라든가 간섭도 피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제어가 되어야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는 이번에 3차 발사를 통해서 완성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 북한은 이번 발사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완성됐다라는 증거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그 항우연 내에서 지금 발사대 총괄하고 계시는 건데 이 발사대에만 매달리는 인원이 좀 인력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 항우연 직원으로서는 저를 포함해서 총 14명이 발사대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만 할 수 있는 저희가 앞서서 기술에 대한 그런 계획을 짜고 플랜을 세우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은 역시 민간의 영역이 같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체계종합기업과 비슷하게 주관기업이라고 해서 현대중공업이죠. 지금 뭐 HD 현대라고 사명이 붙이긴 했는데 현대중공업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 기업체에서 참여하시는 분까지 합치면은 약 50여 명의 인력이 발사대를 만들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적어요. 그렇죠. 저도 네, 50여 명 정도. 네. 그러니까 다 박사급 연구 인력 50여 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사급 연구 인력은 한 20여 명 되고요. 나머지는 뭐라 그럴까? 실무 인력이죠. 제가 여쭤본 게 이쪽도 굉장히 인력
적기 데려오고는 싶은데 부족하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들었어요. 뭐 반도체 이런 부분처럼요. 그래서 예. 궁금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네, 인력은 상당히 예.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근데요. 예. 제가 듣기로는 말이에요. 다른 나라가 기술 이전을 가장 안 해주는 게 바로 이 발사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ICBM과 저희 민간 발사체라는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잘 그 저희들에게 기술을 잘못 이전을 했다가 저희가 뭐 ICBM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뭐 MTCR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 통제를 통해서 기술 이전을 안 해주려고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 누리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외부에서는 뭐 왜 그런 거 하는데 10년이나 걸리느냐 뭐 다른 나라에선 1950년에 다 만든 것들인데 왜 우리는 이제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계신데요. 이렇게 저희가 독자적으로 볼트 하나까지 다 만들어야만 하는 부분이고 분야이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10년 동안 볼트 하나까지 저희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누리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항우연 초기 멤버신가요? 저희 항우연 설립이 1990년경에 설립이 됐고요. 저는 2000년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죠? 제가 보니까 93년에 그 KSR-1 이때가 이제 발사체 역사 좀 시작되는 것으로 보던데 한 7년 정도 네. 텀이 있잖아요. 언제 시기죠? 그래서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KSR-1이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KSR-1하고 KSR-2는 고체 연료를 갖는 그런 사운딩 로켓 아주 초기 로켓이라고 볼 수 있고 아, 그 네, 고체에서 그 3부터 저는 합류를 했습니다. 예, 예. 과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한데 그 북한 보면은요. 액체 연료에서 ICBM 쏘는 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고체로 네. 바꾸는 게 굉장한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는 거꾸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거는 고체 모터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발사체로서 대형의 발사체를 만들었다. 이게 상당히 큰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소형의 그런 발사체를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형화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정확한 궤도 투입을 하는 게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자랑하는 거는 그런 고체 모터를 사용하는 발사체이지만 대형급의 발사체로 자기들이 만들었다라는 걸 자랑을 하고 있고요. 액체의 특징은 대형화가 쉽고요. 그리고 정확한 궤도 투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네. 가지고 있어서 아하. 발사체 분야는 보통 액체를 사용하고 무기 분야는 고체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크게 분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 3차 발사 성공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셨고 많은 부분들을 현장에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바라시는 부분이 있다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팀장님? 예. 아시다시피 저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정부에서 설립한 기관이고요. 그리고 KSR-1에서 KSR-3 그리고 나로호, 누리호 모두 정부의 예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정부의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또 매번 발사할 때마다 국민들이 정말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성원에 힘입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차세대 발사체 계획이라든가 달에 간다든가 아니면 좀 더 심우주 탐사, 재사용 발사체 이렇게 저희들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성원을 보내주시면 비록 저희들이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성원 그것에 힘입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성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대통령실에서 꼭 봐야 되는데. 네? 근데요, 우리 저 팀장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발사체 이런 거 나는 정말 한번 뭐 로켓 같은 거 만들어서 쏘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셨었어요? 어렸을 적에?
어렸을 때는 사실은 이런 쪽에 제가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시점에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 항공 우주 쪽에 그런 그런 쪽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대학에서 학문을 전공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익혀 나가다 보니까 발사체라는 그 쪽이 정말 많은 사람이 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유망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파고들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커리어를 이쪽으로 이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네요. 네. 저랑 반대시네. 네? 그러세요. 저도 사실 뭐 정착 을 전공해서 계속하리라고는 어렸을 적에는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팀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팀장님을 여기 인터뷰에 초대하다 보니까 메신저 프로필을 보니까 고맙다 누리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뭉클했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누리에게 한마디 남기신다면요? 수고했다 누리야 그렇게 한번 네. 남기고 싶습니다. 그렇죠. 한마디가 왜 이렇게 감동을 주죠? 예? 아, 그 아주 멋있는 말씀이세요. 예. 그 다음번에 언제 또 쏘죠? 발사? 앞으로 예 25년경에 25년 중반에 추가 발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 25년 중반까지 또 열심히 뛰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진심에서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월급 문제는 제가 항상 틈날 때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항공우주연구원 강선일 발사대 팀장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네. 아니 진짜 내가 그 월급 얘기를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이 거기가 그렇게 좀 높지 않은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럼요. 그 덕을 우리 국민들이 봤다는 거. 그리고요 이게 덕을 본 게 누구냐면 우리 꼬마들 있잖아요. 꼬마들이 네. 롤모델이 생긴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아, 나도 이제 하면은 저걸 쏠 수 있어. 그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 정말 대단한 일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저희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